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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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내리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걸로 수평 맞추는 건가요? 레이저로? 네, 레이저 수평이에요. 일단 이걸로 대략적인 수평을 보고 그 다음에 저 수평기 하나 더 써요. 더블 수평기가 3개 네. 적어서 수평 잘 나옵니다. 보시면은 네. 이 끝에서부터 네. 이 끝에 요 네. 라인부터 이렇게 쭉 가서 이 라인까지 맞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한 1mm? 네.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서 네. 조금만 더 세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잘 맞죠? 더블로 봤을 때. 얘는 히터 같이 되고요. 네. 이제 히터 크기에 따라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네. 히터는 스키머 칸에다 넣었어요. 네. 그리고 얘는 프로브를 더. 이제 프로브 넣고 나사 조여주면 이제 딱 고정되는 프로브를 더고요. 이거는 여러가지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도징 호스 같이 네. 돼요. 뭐 혹시 몰라서 제가 이거 투명한 이제 네네. 이제 꽂아오기는 했는데 아니면 뭐 도징 그냥 호스를 네. 다이렉트로 꽂으셔도 되고 구멍을 뚫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으면 네. 안에서 이렇게 펼쳐져요. 다 아~ 이렇게 걸려요. 아~ 그래서 뭐 적정 하중이 뭐 이거는 몇십 킬로 단위로 네네. 버틴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 이제 설치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챙겨와서 아~ 같이 설치할 때 해드리는 걸로.
어항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어항은 가로 1200, 폭 600, 그리고 높이는 500이고요. 그리고 어항의 두께는 12T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배전함입니다. 배전함은 이렇게 앞쪽에는 와이어링 덕트가 되어 있고, 이 덕트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멀티탭 꽂겠죠? 멀티탭 꽂고 여기다가 이제 코드가 나와서 꽂히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그 컨트롤러를 붙이면 되겠죠. 컨트롤러 붙이는 거는 붙이고 나서 얘가 보시는 것처럼 또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석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안에는 이제 어댑터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얘만 다시 따로 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풍. 선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PVC 배관으로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했고요.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스키머랑 깔맞춤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 양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올려놔만 놨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가로 리뷰를 할게요. 배관 구조는 뒤에 있는 실리콘 호스가 리턴으로 올라가서 양옆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우측, 하나는 좌측으로요. 그리고 오버플로우에서 내려오는 거는 위아래 요 두 개가 내려와서 이쪽으로 빠지게 되고요. 내려온 물은 우측에 있는 양말 필터를 거치게 되고요. 양말 필터 밑에 있는 구멍 칸으로 내려와서 이제 스키머를 거칩니다. 스키머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버블 트랩이죠. 버블 트랩을 거친 다음에 오른쪽 칸에 있는 여과제 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퓨지움 칸으로 지금 활용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리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배관 요청을 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리액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저거 냉각기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아쿠아플랜에서 주문하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도진 호스 연결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충수 내려가는 물칸이죠. 이렇게 이제 코너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선을 좀 깔끔하게 시켜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방에 대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습기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최대한 좀 증골량을 맞추고자 이렇게 이제 뚜껑을 다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뚜껑이 있고요. 옆에는 냉각기 암입니다. 이쪽은 냉각기고, 제가 냉각기 같은 경우는 뒤로 열기가 빠져야 되니까 뒤를 아예 그냥 뻥 뚫어달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위에는 보충수통인데 얘는 이렇게 열면 열립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수위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구멍에다가 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뚜껑도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 뒤에는 당연히 호스가 뒤로 뚫려 있고요. 그래서 호스로 통해서 뒤로 아까 저 호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500 조명은 이제 설치를 했는데, 제가 지금 아틀란틱 V4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직 컴팩트는 설치를 못 했습니다. 구매를 두 개를 못 해갖고 지금 일단 하나만 걸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것도 사장님한테 요청 주시면은 다 설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500이 꽤 무겁잖아요. 이게 하나에 7.6kg인데 충분히 버팁니다.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내일부터 이제 락 성형 한 거를 집어넣고 그다음 샌드 세척하고 또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로딩물을 받겠습니다.